뭔가도 해보려고만 하면 좀 더 높은데 좀 더 빛나는 데 가려고 하면 꼭 앞에 김일환인데요. 그렇죠. 예, 만약에 여기서 또 그냥 무력하게 김일환 선수의 진짜 지능적인 플레이에 무릎을 꿇고 만나면 예, 공식적 비공 수점 합쳐갖고 1승 6패 되는 거예요. 1승 6패. 김일환 만났다 부족고요. 그렇습니다. 예. 1승 6패라 저는 다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3승 6패 뭐 하겠습니까? 다 아닌 건데요. 자, 박수범. 김인환을 딛고 재밌게 같이 있을 것이지. 아이고 수혈이 그렇게 힘들게 싸웠는데 이렇게 이대 빵으로 무너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인환 선수의 진행입니다. 자, 글라디에이터 파란색 이에 맞서는 박수범입니다. 자, 박지호 스피릿을 잘 보여줬던 박수범인데 물론 이제 그 좀 갖다 방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게 뭐 발휘할 기회가 없었어요. 1세트에서는 뭐 보여줄 겨를이 없었죠. 그래도 이 박수범 선수가 김인환 선수가 그러니까 더더욱 박수범 선수를 추적만에 요리를 잘한 건데 박수범 선수가 이재동 선수를 예선에 자꾸 막 이럴 때만 해도 진짜 한 덩어리 그 저그가 토스가 저그 잡을 때 굉장히 그 유력한 그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 큰 공 하나 만들어갖고 센터 꽉 잡고 걔네 굴려가지고 각개격파 네? 막 그 한 방에 쫙 저거에 전멀티 다 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윤용태도 종종 보여주는 그 스타일이 박수범이 정말 강하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런 거 해보기도 전에 끝냈어요. 그냥 김인환은 일단은 오버로드가 치킨 가운데 구오버풀을 선택하기보다는 예. 네. 그냥 바로 12 앞마당을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구오버풀은 아니에요. 네, 좀 더 이제 부유하게 시작을 했다는 거고 오히려 해처리를 먼저 가져가면서 부유함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네, 이거 박수범 선수가 1세트 때보다도 이 프로브 정찰 더 잘해야 됩니다. 이거 충분히 가로 방향에서의 강행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한마당 이제 봤습니다. 프로브를 두 마리나 동원했어요. 박수범 네, 근데 예, 박수범 선수 본진은 포지 지었죠. 앞마당 쪽. 네, 뭐 정찰이 바로 됐으면 넥서스 먼저 가져갔을 텐데 정찰이 늦다 보니까. 아무튼 김인환 선수, 박수범 뮤탈은 아니겠지 했는데 뮤탈 가서 하여튼 그렇게 그 상대편의 뒤통수를 제대로 칩니까? 김인환답게 이겼습니다. 1경기는요. 네, 2세트도 그런 심리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다전 재판짜기 그리고 각 경기 그냥 뭐 한 경기 한 경기 판짜기 정말 김인환 예술입니다. 그런 지능적인 플레이가 지금의 김인환을 만들었고요. 안바탕 해처리 완성. 그리고 뭐 3기지 당연히 가져가야죠. 멀지가 않지. 자, 이곳입니다. 여기서 네. 시한 반쯤 되는 곳이요. 네, 이렇게 되면 박수범 선수는 뭐 이 경기처럼 물론 당연히 정찰 일꾼 오래 살려가지고 최대한 많이 보고 많은 정보를 얻으면 좋긴 좋겠지만 본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투수가 좀 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위축이 좀 됩니다. 위축이 좀 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 좀 속칭 안전빵 예.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저그가 그런 토스 요리하기 또 편해요. 예. 예. 그래서 더욱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가로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또 그걸 극복하는 길은 어쨌든 정찰밖에 없고요. 예, 근데 지금 김인환 선수가 다른 스타팅 지점에 언덕 위에 멀티를 가져간 거 보면 어떤 돌파 작전이나 초반을 노린 듯한 움직임은 아닌데 또 김윤환이기 때문에 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 운영이에요. 거미한 말씀대로 박수범이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김윤환은. 자 그러면 김윤환 선수는 내가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거든. 진짜 이 토스가 아주 귀찮을 것 같네요. 김윤환 같은 선수 상대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만약에 이제 뭘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레어 완성되어 있는 타이밍
거기 맞춰가지고 스파이어도 짓고 헤드라이트 스팸 당연스럽게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정찰이 제대로 안 돼서 답답한 심정이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토스가 앞마당에도 캐논 깔고 본진에도 캐논 깔고 이러고 있는데 저그는 실상은 별거 없이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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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미리 지어놨었던 저 멀티지역하고 해가지고 바글바글 자원 엄청나게 먹는 이런 체제로 갖춰놨다. 그럼 또 못 이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프로브를 또 보낸 거죠. 예, 추가 저글링인지 드론 확보인지를 확인하려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프로브의 희생이 있더라도 예, 이런 형태로 정찰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스파이어까지 올립니다. 기지 3개 뭐 당연히 가져가는 거죠. 예, 이거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뭐 저글링은 아니겠구나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앞마당도 그렇고 뭐 추가적으로 먹은 저 다시 지역의 이제 앞마당도 마찬가지고 그냥 해처리에 뭐 에볼루션 챔버에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성폭런이 짓고 뭐 이런 형태로 심시티하고 그러기에는 사실상 좀 건물도 많이 줘야 되고 많은 자원 투자해야 되는 이런 약점이 좀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토스가 질럿 한번 모아볼까. 네, 이런 그 좀 욕심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형이 그러면 자, 템플러 테크 거의 다 탔습니다. 네, 네. 방향은 잡았어요. 일단은 공업을 눌러주는 모습은 아니고 이번 플레이는 네, 커세어 다크 쪽을 일단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커세어 정찰 지금 해주고 있고요. 앞서서 커세어가 오버로드 두 개 잡고 스커지 세 개에 격설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 좋았었는데 그 뒤에 한 번에 갔어요. 네, 오버로드 지금 잘 빼놓은 것 같은데 네, 지금 한 개도 못 잡고 있고요. 아직 오는 시간까지 고려하면은 아 이번에는 오. 1경기 같은 커드 두 개 나왔습니다. 멀티 더 늘리고 있고요. 예. 아마 이 다섯 쪽의 스타팅 멀티까지 확인하게 되면 이제 뭐 확실히 눈치를 채겠죠. 박동원 선수도 운영에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 물론 그 다른 스타팅의 앞마당을 저그가 빠르게 차지를 하고 그쪽에 성공 홀로니로 수비라인 갖춰놓고 이러면은 그 지역에 이제 본진도 공짜다 내 거다 이런 생각 저거가 당연히 하면서 플레이하죠. 근데 욕심을 조금 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현 선수. 자, 그리고 스커지가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자, 첫 커세어 추격당하고 있거든요. 맵 중앙 쪽. 네, 여기서 커세어 이르면 또 그 앞선 뮤탈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확 늘어나서 본진 그렇죠. 앞마다 캐논 다 지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커세를 1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 지금까지 괜찮았습니다. 좀 스커지 두 개 더 있어요. 그럼 네. 다템 하나 떴죠? 네, 특히나 다템으로 재미를 좀 보고자 하는데 저그가 이쪽 저쪽에다가 멀티 많이 늘려주고 이러면은 커세어가 모여 있어야 그 다크템플러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초반 한 기 때, 두 기 때, 요럴 때 커세어 일치 않고 잘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스코지의 위치를 봤습니다. 스코지로 맞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네, 스코지로 지금 보는 게 중요한 게 커세어를 지속적으로 모으는지 안 모으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아콘이 있어도 일단 뮤탈 정도는 띄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민환 선수가 아마 계산을 할 텐데 커세어가 많지 않았을 때는 뮤탈 띄우면서 지상 유닛까지 준비하는 형태가 가능한 게 네, 그만큼 지금 충분히 확장과 드론을 부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커세어 하나 줄 각오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네, 또 흑당하진 않겠다는 거죠, 박수원. 네, 네, 죽을 때 죽더라도 저렇게 정찰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 이거는. 오, 바로. 예. 네. 네, 저 질러 오는 거 보고서. 네, 거기서 한 길 잃지 않고 잘 모아놨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아, 근데 이거는 글쎄요, 박수원 선수가 조금 좋은 그 모습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라서. 일단 견제 자체가 지금 그렇죠. 없거든요. 다크에 대한 견제 물론 그게 막히더라도 여기 멀티만큼은 그러니까 토스도 예, 저 9시에 3캐스 멀티만큼은 확실하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김현 선수가 너무 부자죠. 워낙 부자라가지고 프로토스가 갑작스럽게 병력에 집중해 1군 막 안 뽑고 멀티 같은 거 안 하고 이러면 갑작스럽게 병력에 집중해서 드래곤 그 비율이 올랐을 때 드래곤으로 성급 깨고 이러면서 쫙 한번 이런 거에만 안 당하면은 와 저거 네. 지금 먹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심시티가 예. 굉장히 좋네요. 아예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갔으면 네. 그냥 갖다 막는 거죠. 또 예, 공업해주면서 뭐 커세어도 또 모아주고 있어요 지금. 네.
얘네들이 압박하는 사지만 뭐 크게 들어갈 생각은 없어. 심시티가 말씀하신 대로 좋으니까요. 9시만 네. 돌릴 수 있으면 성큼 나란히 있는 거 한쪽 면을 다른 건물들로 이렇게 막아서 둘러싸는 거 네. 힘들게 해놓고 이러면 진러스로는 뚫는 게 너무 괴롭고 지금은 뚫기보다는 네, 일단 멀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어쨌든 9시가 확보가 되면 5시 스타팅을 가져가도 싸움 자체는 되거든요. 토스가 이렇게 하면서 예, 프로토스 뭐 박수범 선수도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굴리기 엄청난 한방병력 운영하는 게 최고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객관적인 그 시각에서는 저거 너무 부자라 김윤환 선수가 좀 좋아 보이는 면도 있긴 있지만 성큰에다 투자를 굉장히 과투자를 하긴 했는데 박수범이 거기다가 갖다 부은 예. 예, 이런 병력은 없고 지금 예. 히드라는 생산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스포츠를 지금 아마 스타게이트가 계속 돌아가는 거 맞으면 이게 계속 저글링 중심으로 흘러가다가는 컷에 의해서 오버로 싹 다 잃으면 네, 디파일러마도 예. 두 개를 짓고 있군요. 예. 오버로드를 잃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또 견제가 쉬워지거든요. 박수범 선수가 지상병력과 공중병력 같이 움직입니다. 이것 때문에 앞서서는 쇼만 한 거예요. 성큼 박아라고 해요. 그런데 저 어디 지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성큼 바퀴는 무대게 박았거든요. 히드라를 뽑긴 뽑아야 될 텐데요. 지금은 커세어가 자유로우면 셔틀이 자유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견제가 예. 쉬워진다는 얘기거든요. 단순히 힘으로 갈 생각은 예. 아닌 것 같죠? 지금 실어나갈 수도 있어요. 저렇게 모였고 거기다 커세어가 공업까지 됐기 때문에 뭐 영뮤탈리스크 스커지 잔뜩 뽑는다라고 할지라도 아 셔틀! 오. 아 우와, 이거 대박인데요. 대박. 예 완전 대박이에요. 아니 왜냐면 내리기만 했어도 이거 엄청난 피해를 예. 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 스커지 앞만 많이 뽑아도 저 커세어들을 다 제압할 만큼 뽑으려면 스커지를 진짜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예, 스커지로 커세어 제압하는 거 안 됩니다. 근데 셔틀만 떨구면 되는 걸. 예. 야 참 자 그래도 아무튼 보자스 막힌 다음에 병력 다 빼고 스커즈 잡아준 다음에 8시까지 준비를 네. 합니다. 박수홍도 호흡 조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안 되고 잘 참아요. 예, 저그 역시도 그렇고 박수홍 선수도 그렇고 이게 단기 승부가 안 되기 때문에 견제하면서 이제 확장을 하려는 건데 예, 퀸 뽑아놨죠. 퀸 예, 저 인스네어를 이용해서 커세어 속도 둔화시키고 잡아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서로 자원줄이 마구마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네, 러커가 나왔기 때문에 네, 박성훈 선수는 센터 자체를 지금 잡고 있다라는 어떤 이점을 살리면서 네, 8시쪽 멀티 네, 이런 식의 어떤 상황 자체는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드래곤 뷰를 맞춰줘야죠. 왜냐하면 러커가 나와줬기 때문에 드래곤을 좀 뽑아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박성훈 선수가 초반부터 꾸준히 모아놓았었던 저 병력들. 그러니까 질럿을 초반부터 꾸준히 모아놨는데 쓰지는 않았는데 저그가 뮤탈리스크 체제를 선택을 했고 에어를 잡았다. 공중을 잡았다. 이러면 그 질럿들은 초반에 그 질럿에 투자한 게 돈 다 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커세어가 그래도 공중을 완전히 잡고 있는 가운데 질럿 초반에 모인 것도 저렇게 온전히 있으면 드래곤 추가되면서 그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덩어리가. 한 덩어리. 정말 무서운. 그 테크는 둘 다 좋고요. 근데 기지수도 맞춰주고 있습니다. 박수범이요. 네, 근데 이거 김윤환 선수가 너무 웅크리고 있어서는 9시 멀티 준 것까지야 싸움이 된다고 치지만 8시까지 주게 되면 예 네, 지금 4개스라고 하더라도 저그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토스를 만나는 거거든요. 본인만 4개스인가요? 네, 네. 본인만 뭐 하이브체드 가면 답니까? 네, 그 인스네어가 발업질럿한테도 정말 네, 좋거든요. 지금은 네. 기동성을 활용해서 멀티를 너무 쉽게 주고 있어요. 김윤환 선수가 자, 다크소음 없으면 네. 그리고 이제는 디팔러를 확보했기 때문에 예, 리버까지도 준비하면서 이제 총력전으로 가야 됩니다. 박수범 선수도 멀티 수비를 네. 기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멀티 수비를 하이템플러 리버 다 있어야 돼요. 다 있대요 지금. 충분히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더 많이 오겠죠. 하이템플러 사이렛 한번 찢어주면 아니면 아콘 몇에 리버 한방 네. 진짜 위용이네. 위용 한방 쐈는데 굳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박수범 선수는 네, 셔틀을 통한 견제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 경기를 좀 쉽게 풀어나가는 거고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템플러는 토스의 최고의 힘인데 저 템플러들을 저렇게 다 아콘으로 합체를 시키게 만들었으면 저거가 성공한 거 아니냐. 근데 죽는 거보단 저게 낫죠. 네. 네, 이번 전투는 지금 김유한 선수가 우크리고 있다가 결국 8시 멀티를 밀면 사실 이기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건데 박수범 선수 리버 하이템플러 다 나와야 돼요 지금. 네, 예, 플레이그로는 강력한 질럿들을 상당히 약화를 시키면서
뭐 거의 뭐 실드만 남아있는데도 별로 안 무섭죠. 리버 입장에서도 리버 와이드입니다. 네, 리버 와이드 블로 나와야죠. 지금 왜 단순한 조합만 네. 단 조합만 남 비슷한 조합이 수비에 동원돼야 돼요. 여덟 네. 시간 날라가면 이거 박수범의 미래는 없어요. 박수범 완전히 무는 같이 끌 수 있고 캐논 다 깨진 다음에 그 리버 안 됩니다. 네, 다크솜을 막는 건 리버 와이드 블로가 유일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아, 그럼요. 자 질러 강한 개가 있고요. 뒤쪽에 다크솜이다 깊숙이 젖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 리버 왔고 오늘 잘 막았네요. 예, 캐논만 내주고 결과에서는 네, 넥서스에는 네, 흡집조차 네. 내지 못한 데다가 이러면서 네. 커세어의 어떤 후방 작업은 굉장히 좋은데 네, 아 드래곤 지상균이 씨 지금 박수범 좀 예, 예. 그리고 오버로드 딱 잡고요. 자 8진 한 타이밍만 더 버티면 되거든요. 아 근데 박수범 선수가 이거 병력이 좀 부족합니다. 네 어디 아니, 갔죠? 어쨌든 8시 밀리면 이거는 사실 싸움이 안 되거든요. 박수범은 필사적으로 죽여야 돼요. 네. 병력이 분단돼서 그런가요? 아, 싸움은 잘하고 있어요. 네. 박수범 아 그래도 나름 잘 맞고 있고 이런 커세어가 지금 대박을 좀 쳐가지고 김인환 선수 생산에 약간 좀 차질이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정도로 싸움을 진행하면서 김인환이 다수의 해처리 해서 병력 뽑아서 계속 밀면 좀 못 지키거든요. 원래는 네 커세어는 네.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지금. 아 근데 뭐 오버로드 또 한번 뭐 엄청 아킨 이때 못 뿌렸고요. 커세어를 잃으면 여기에서 저그는 드랍이라는 카드까지 생기기 때문에 예, 토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야, 그런데 네, 아무튼 예. 병력 꽤 많이 지금 유지를 예. 하고 있습니다. 박수범도요. 예, 박수범이 지금 여기저기 병력들이 흩어져서 있어서 그렇지 쟤네 다 모아가지고 한 덩어리 되면 저그 입장에서도 부담 장난 네. 아닙니다. 리버 예. 때리고 막 사이너스텀 지지고 하면 이거 한참 금방 쓸려요. 네, 박수범 선수 입장에서 계속 센터 싸움을 유도를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어쨌든 자신도 먹고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한방 명력 그러니까 서로 입에 입에 갖춘 싸움은 토스가 그럼요. 굉장히 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투를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저 커세는 살려 네. 있어야 됩니다. 토스가 질템 군, 예, 질러 템플러 드래곤 이 조합 다 갖춘 다음에 거기 아콘은 뭐 플러스 알파고 예, 없어도 꼭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드래곤 숫자가 많으면 거기에 커세어까지 뭐, 그 건재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정말 답이 없어요. 정말 울트라 뭐 이런 거 말고 답이 없고 다크 수원과 울트라 이런 거 말고 답이 없는데 거기에 리버까지 있다. 리버까지 네. 한 4기 막 이렇게 있으면. 진짜 다 받아옵니다 저거가 예, 엄청 쏟아보여야 돼요. 예, 거기에다가 뭐 다크호크까지 준비 안 되면 뭐 더 좋을 수도 있겠고 예, 어찌됐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업그레이드가 좀 격차가 좀 공삼업인데 지금 현재 반일업으로 센터 싸움을 준비한다고 했더니 김유한 선수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7시까지 가죠. 예. 센터가 김유한 것이 아닌데 지금 도수가 7시도 없다가 더 먹는 거 아니야 줄도요. 그나마 이렇게 영역이 많고 확장 기지가 많을 때 부담스러운 게 드랍이에요. 사실 드랍이 가장 효율적인데 저 커세어를 줄여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윤환 선수가 활동 반경이 넓어지려면 저 커세어는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자 병력 뭉친 것 주력 부대의 위용을 좀 봤거든요. 박수범이요. 지금 박수범 선수가 이 드랍을 통해서 일꾼을 좀 잡아주겠다는 그런 정도 의도로 보이는데 예, 지금 뭐 게릴라 진짜 꾸준히 계속해서 이제 게릴라 해주는 거는 물론 중요하긴 일단 그냥 노출됐죠? 예, 좋아요. 예, 예.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야를 다른 쪽으로 쏠리게 만들면서 지금 7시 멀티까지 가져가는 게 이거 김유한 선수가 좀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지속이 되면 가운데 덩어리가 너무 커졌어요. 예. 한번 이거 뭉쳤거든요. 야 대박. 예. 그러니까 김유한 선수가 자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발끝 주력병 나갈 수밖에 없죠. 실어 나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병력 분산됐을 때 러커 왕창 뭉쳐있거든요. 사이렉스터 러커 대게 내리지 먹습니다. 이게 최후의 결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예, 미래 자체가 희박해요. 김인환은 네, 박성도 병력들 다 끌어모으고 있어요. 네, 네. 하지만 먼저 조합된 것은 김인환입니다. 네 그때 이 토스는 그 덩어리가 똘똘 잘 뭉쳐가지고 컨트롤이 제대로 잘 돼줘야만 하거든요. 야 다크가 예. 대박이에요. 입구에서 비벼가지고 자 이러면 여기 딱 타겟이거든요. 고정탱이 하이스터 뭐합니까. 하이데블러 여기 장판스톰 한번 날려야죠. 야 근데 뚫지 못한다고 했으면 동일한도 예. 데미지가 있거든요. 자 템이다. 아 템이 단독 템만 있습니까. 아 이건 예 거의 뭐 아 예. 근데 유닛이 많은데 예. 박수범 선수가 박수범이 저 리버 활용이 좀 아쉽습니다. 리버 활용이 아쉬워요. 다크솜 다크솜 안 했던 리버 상관없는 네. 아니가 네. 이거 보통은 막았다 봐야죠. 아니 예. 근데 지금 쏟아져 나오는 게 많아서 생각보다 못 막고 있어요. 밑에 있는 애들은 뭐가 나요 지금 박수범 예.
큰 그림과 상황 자체를 좋게 만들어 놓고 지금 병력 때문에 이거 황천 선수 위기입니다. 네. 아, 더 데미지 먹진 않겠죠 여기서. 김현 선수의 뭐 엄청난 회전. 예, 네, 그냥 회전으로 막 때려 부으면서 근데 이거 계속 쏟아져 부으면 이거 밀리거든요. 네. 이게 안마당 하나 준다고 하더라도 뭐 7시가 있으네. 그런데 본진과 집탈당하면 안 됩니다. 아, 본진의 주요 건물과 게이트웨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본진이 뚫린 건 너무 심각한데요. 네, 나가 있는 명력들 중에 하이템 블러가 네. 많은데 그 명력들을 다 쓰지 못하고 있어요. 영역을 확장하면서 로스가 귀찮대요. 귀찮대요. 네. 아이템으로 치시면 프로토스가 좋은 측면이 덩어리 병력 자체가 막강해야 되는데 이거 끝났네요. 이거 네, 단선 돌파를 못 막고 저 아이템으로 몇 개 있던 얘네 다 죽었어요. 러커 김인환 선수가 발끈러시 간에 발끈러시가 아니라 준비된 러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회전력 갖춰놓고 그냥 몰아치면서 이걸로 끝장내겠다. 예. 근데 병력들이 잘 뭉쳐가지고 지금 박성훈 선수 뭐 자원만 남고 이거 본인도 지금 아마 상황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 자신의 장기라고 볼 수 있는 스피릿과 어떤 그 물량의 힘이 저그절에서는 이거 별로 안 나타나는데요. 네, 김인환의 스피릿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한방러시 이거 이미 종료입니다. 종료라고 봐도 돼요. 버티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지금 다시 건물 다시 써야 되는데요. 문명이 후퇴했어요 뒤로. 네, 다른 거보다도 그냥 딴 거는 복구하면 시간 걸리는 동안에 버텨주기만 하면 복구하면 되긴 되죠. 근데 게이트웨이가 굉장히 다수가 파괴돼가지고 온 콘터 다 써야 돼요. 예. 야, 그래도 원래 그 드래곤 질러 타이템플러 아코 리버 이런 다양한 종합 선물 세트가 덩어리 병력이 센터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야 이게 토스가 박동력이 좋다고 말씀드린 거지. 이건 이미 토요코 외양간 골치는 지금 격이 돼버린 거거든요 사실. 네, 어떤 그 스커지의 이동 경로에다가 스톰 써가지고 스커지 잡는 플레이는 되게 좋긴 좋은데 그 중앙에 모여 있었던 거대한 덩어리와 김윤환 선수가 정면 대결을 해주질 않았죠. 김윤환 선수가 정말 잘한 것이긴 한데 덩어리 자체도 사실 없었고요. 뭉쳐있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분산이 있었죠. 분산이 이거를 막 들이대네요. 김윤환 리버가 그래도 4기인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지 몰랐나요? 네, 7시 같은 경우는 좀 드랍하는 형태를 가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조일장 대 박성균이 그 화제가 많이 되니까. 영뮤? 그 부러운가요? 영뮤탈에 이어서? 영뮤탈도 아니죠? 가디언? 네, 가디언. 예. 봤어요. 대놓고. 봤는데 오! 야, 이거 완전 네네! 한방 더 가능합니까? 한방 더! 아이고, 피가 다 찼어요. 구려. 네, 피가 다 차버렸습니다. 예. 하이템 플레이 구력입니다. 네. 이게 웬일입니까? 한 방이 없어 청원이 다 빠르는 거. 가디언들이 그냥 시원하다 뭔가. 네. 이거 진짜 짜릿함을 박수 입장에서 정말 박수전선은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거 해프닝이요. 네, 저 가디언들은 태어나는 단계에서 스톱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쓰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제 면역력을 태어났을 것 같아요. 네, 초음파 한번 봐서 초음파. 이게 불 차지돼서 이거 정말 토스 입장에서는 박수원 선수 입장에서 이거 완전 구력의 어떤 그 후반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 올 가디언으로 지금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분위기가 그렇게 진땀 흘리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나에게 이제 가피패를 외치지 마라. 가디언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미아 선수가 꽃게철이 오긴 오거든요 지금. 꽃게철이 얘는 되게 그래. 이게 올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꽃게철은 봄이거든요. 산란 직전에. 근데 지금 대게가 지금이죠. 대게는 추울 때죠. 대게철이 왔고 있어. 러커를 꽃게라죠 러커를. 대게철이 왔는데 거기에 걸맞는 김유한 선수의 대게쇼입니다. 대게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초중반에 넌 박수범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박수범 선수가 뭔가 대게예요 그런 상황에서. 후반 운영의 묘가 조금 부족했어요. 네. 근데 대게 쇼인데. 와 이거 이런 경기는 대게 끝났죠. 대게 쇼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게 쇼인데 대게 쇼를 펼쳤기 때문에 대게가 단피패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뭐한 게 이 자원 갖고 울트라 뽑았으면 장 끝났거든요. 네.
이거 뭐 커세요. 보호 없는 이번에 다시 리버가 아니죠. 그냥 군백일 뿐이기 때문에. 아, 차마 왜 박동호 선수가 지지를. 아, 박수범 안타깝네요. 네. 기지가 넥서스가 다섯 개였거든요. 그리고 센터는 나름 본인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저구에 한 방으로 진짜 뚫려버렸어요. 그냥 조합 선물 세트를 제대로 갖추고 센터 자체를 장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